관심, 무관심. 매우 긴 기간의 시간에 관심이 놓는데, 몰라? 지질학과 천문학을 분리되게 떨어뜨려 놓고 있죠. 뭐랑? 다른 과학들과. 지질학자는 생각하는데, 뭐의 관점에서 생각해?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 생각하죠. 뭐에 대해서?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가장 오래된 바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숫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준 게 아니고,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 동사 없으니까. 삽입 들어갔죠? 얘 꾸며준데 복수를 꾸니까 아로가 하고 있지. 그치? 숫자인데 어떤 숫자야? 국가의 부채처럼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숫자죠. 그럼 이게 접속사 항상 3개 나오니까, 네, 여러 가지 변형해서 나오기 좋지. 그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스케일, 뭐의 스케일? 지질학적인 활동의 시간의 그 규모가 중요한데, 환경 지질학자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제공하는데,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지. 측정하는 인간의 영향을, 뭐에 대한? 자연세계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속도를 알기로 하죠. 뭐의 속도? 자연의 토양의 형성에, 뭐로부터의, 단단한 바위로부터의 형성의 속도를 알고 싶어 하죠. 뭐에, 결정하기 위해서, 뭐뭐인자인지, 표토층이의 침식이, 뭐로부터의 침식? 농업으로부터의 침식이 큰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죠. 유사하게, 주어져? 여기까지 주어져? 이해하는 것, 뭘 이해하는 것? 어떻게 기후가 바뀌고 있는지, 수백만 년에 걸쳐서 바뀌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죠. 뭐라는 데 중에? 적절히 평가하는 데 중요하죠. 현재 지구온난화의 트렌드를. 단서인데 어떤 단서? 과거의 환경 변화의 그 단서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은 다른 종류의 바위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거죠. 순서찾기 문장 삽입이 뭐 정도인 것 같아요?